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정보들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제이온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지원 이사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짜 정보도 얻어가시고요.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받겠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접수 받을게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부동산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복층형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합정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2019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17층 건물 내 9층에 방 1개, 복층 공간,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금액은요, 매매 금액 2억 7,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6,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7,0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9,9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합정역에서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초역세권인데요. 이 지역권 어떤 곳일까요? 네, 마포구 중에서도 홍대 상권의 확장과 그리고 합정역세권의 개발로 인해서 아주 높은 지가 상승 이루고 있는 합정역에 지금 초역세권에 들어오는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강, 역세권 그리고 홍대 상권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요소를 모두 갖춘 지역인데요. 지금 합정역 2호선, 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 도보 1분 거리로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위로 가면 홍대 입구역에서 경의선과 공항철도역 그리고 당산역에서는 9호선 급행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서 강남 또는 여러 가지 도심의 주요 지역으로 이동은 편리하고요. 또 경기도 지역까지 아주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대학이 있죠. 이곳에는 뭐 연대, 이대, 그리고 홍대, 서강대 등 다섯 개 대학들이 지금 15만 명의 대학생 수요를 아주 품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또 상암 DMC나 여의도, 용산 같은 이렇게 주요 업무지구로 접근성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또한 지금 홍대 상권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홍대 상권의 확정으로 인한 그 수요까지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합정동과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서교동은 지금 1인 가구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인데요. 그 수요에 비해서 지금 주택 공급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월세가 오르고 그리고 전세가 따라 오르고 그리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은 지금 유동인구도 많고요. 또 상권도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전월세 로테이션 상당히 빠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고요.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합정역 지금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합정역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곳은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에 지금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업무시설과 또 상업시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가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주거시설이 들어오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합정역에 있는 3년 전에 분양한 프로지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지금 7천만 원이나 오른 상태입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런 지가 상승과 시세 상승 또 희소 가치로 인해서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사들과 다섯 개 대학교가 배율을 하고 있어서 탄탄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개발 호재로 들어볼게요. 네, 뭐 개발 호재 중에 홍대 상권의 확장을 지금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망원, 뭐 연남 그리고 상수까지 아주 거대하게 지금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서교동과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가 있던 자리가 지금 모두 상업지로 용도가 지금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지가가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작년에 서울의 평균 지가 상승률이 지금 5%대인데 비해서 이곳 합정 홍대 상권의 지가 상승률은 18.74%가 넘기 때문에 아주 그 여러분은 얼마나 지가 상승률이 지금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합정역에서 한 도보 6분으로 지금 닿을 수 있는 한강변까지 지금 상권이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지가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곳에 지금 한강이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미래 가치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높게 지금 겹쳐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연히 지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금 지하로 발전소가 매립이 되고요. 지상에는 공원과 그리고 복합문화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마포구에서 홍대 상권과 합정역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 문화 관광 벨트를 지금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YG가 여기서 빠져놓을 수 없겠는데요. YG가 지금 상강변 이변에 모든 그 부동산들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또 지금 당인리 발전소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금 상권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의 대기업들의 입주도 이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에 개발 호재는 아주 풍부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신축이라는 메리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 특징 따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3년 만에 들어오는 신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가 상승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시설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희소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세 상승, 시세 차익 보실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게다가 지금 주변에 유일하게 지금 들어오는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수요가 월세를 이렇게 쉐어해서 같이 내는 재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수요까지도 모두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시죠? 금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그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분양가는 2억 7,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주변보다 한 2, 3천만 원 지금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지금 전세가 2억 6,500만 원에 제가 책정을 해봤는데요. 따라서 실제 투자금 1,400만 원이면 지금 합정동 초역세권에 오피스텔을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계약금 10%만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준공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겠고요. 이렇게 집가가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지금 선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 다녀왔고요. 두 번째 지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먼저